안녕하세요. 6주차 시문화의 세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양동마을 그리고 해제 이연적 선생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나마 이제 양동마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양동마을과 관련된 시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았고요. 해제 선생의 이제 서경음 그리고 지비음이라고 하는 그 시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비라고 하는 50의 또 다른 말인 이 지비라고 하는 말이 시의 제목으로 들어가면서 50살이 되는 즈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예전에 이제 선비들, 학자들 이런 분들이 그런 고민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공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시간이 합쳐지면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의시습이라고 하는 배우고 항상 때에 맞춰서 항상 그것을 익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스물에는 스물에 어울리는 그 공부가 있고 서른에는 서른에 어울리는 공부가 있고 그죠? 마흔에는 마흔에 어울리는 이제 공부가 있고요. 예, 그래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까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들을 예전에 이제 선비들이라든가 학자들, 예전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책을 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죠. 점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찰이 되겠죠. 이제 점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고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예, 성찰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삶을 통해서 그런 성찰이 없을 때 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문제들에 대한 그 점검과 고민과 그리고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어떤 판단, 선택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좀 결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뭐 예전에 책 사람들이 썼던 글의 중요성보다는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그 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문학의 세계라고 하는 그 강의를 하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왜이그 시를 읽어야 하지? 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하지? 왜 이걸 해야 하지? 이 결국은 나예요. 그죠? 결국은 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런 것인가에 대한 점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검들이 이뭐매 순간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그 탄탄하면서도 잘 살아가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점검들을 우리가 매 시기마다 매 때마다 하기 위한 조금의 마음 씀씀이 이것이 바로 이제 공부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뭐 불혹이라고 하고 지천명이라고 하고
뭐 이순이라고 하고 중심소요 분류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매그 10년에 대한 그 시점을 이렇게 뭐 하나의 어떤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단어들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는 결국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점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것이 없으면 매 순간 우리가 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어떤 점검의 단계가 없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문학의 세계라고 하는 이 교과목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지금보다 뭐 몇백 년 전에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니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을 생각의 틀거리들을 한번 돌아보고 지금의 우리와는 또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또 우리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이제 그래서 서경음이라고 하는 책을 두고 우리가 매 순간 나를 점검하고 그죠? 거울을 보고 매 순간 내 용모를 정리하고라고 하는 이제 이 회재 선생의 어떤 생각들을 오래 살아가면서 그렇지 해제라고 하는 분이 책과 거울을 늘 옆에 두고서 자신을 점검하고 그렇게 살았었지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만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이제 뭐 거기에 이제 주자의 이제 관서유감으로까지 확장을 시켜서 자연을 내 삶으로 끌어온다면 거기에 더 이제 바랄 것도 없는 것이겠죠. 이제 그래서 나와 이제 내가 마주보고 있는 어떤 대상, 그리고 자연까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우리 사유 속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어떤 방법들이 결국 이제 지금의 우리 와 같이 살아가는 어떤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겠지만 과거의 사람을 통해서 과거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더욱더 이렇게 좀잘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지 선생이 머물렀던 서원이 있는 옥산 세신마을, 옥산마을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양동마을은 이제 지난주에 잠깐 들렀고 이번 주에는 옥산 마을을 한번 거닐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옥산 마을과 해제 선생의 임거시보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임거 수풀림자에 거처할 것자 숲에 머물면서 쓴 15수의 노래 이렇게 되겠죠. 15수입니다. 우리 교재에 치유의 숲이라고 하는 교재에는 2장에 옥산마을과 임거시보영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제 2장에 대한 글입니다. 뭐 27쪽에서 57쪽까지의 이제 글인데 아마 벌써 이제 책을 구입한 지가 오래되었을 것 같으니까 아마 다 읽어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에는 이 전체를 다, 전체 시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교재를 혹시 구입을 하셨다면, 이 옥산마을과 임거시보영이라고 하는 요 2장입니다. 이 책의 2장에 있는 이 글을 한번 유심히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낙동강 중세 문명사라고 이제 2019년도죠. 2019년도에 유교 문화편, 유교편에 이제 제가 글을 썼는데
낙동강 중세 문명사.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에 이제 뭐 부교재 정도 되겠죠. 이제 그래서 낙동강 중세 문명사에 제가 썼던 글을 오늘 소개를 또 같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중세 문명사는 이제 그 낙동강 전체를 두고 경상북도죠. 경상북도 전체의 중세, 예, 즉 조선 1800년도까지를 일단 기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조 이전까지로 이제 기점을 잡아서 포운 정몽주부터 해서 1800년도 정조 때까지로 해서 이 낙동강 중세 문명사의 시점을 잡았고, 이 공간은 낙동강에 흐르는 경상북도를 가지고 이제 공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중세 문명사가 사실은 낙동강이 저 부산까지 낙동강이 이어지지만 요 경주 요 기점까지 여기가 종점이 되고 안동 부터가 이제 기점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유교 문화를 살펴본 책이 바로 낙동강 중세 문명사입니다. 아마 이거는 이 책은 비매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구입을 잘 못할 겁니다. 그냥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 이 부분을 한 번씩 가끔씩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이 오늘 제 강의는 낙동강 중세 문명사에 있는 제 글과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이 우리 교재에 있는 그 글을 함께 보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영남의 도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이기보다는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필체 김종직 선생이죠. 김종직 선생의 이 부친이 바로 김숙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김숙자라고 하는 분에게 김종직 선생이 전필체 선생이 수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학으로 이제 성리학을 이제 물려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 요 이야기예요. 전필제 김 선생은 가정에서 수업을 받았는데, 가학은 고려 때 주서를 지낸 야은 길제, 길제 선생 아시죠? 그죠? 야은 길제에게서 나온 것이니, 그죠? 상촌 권근, 그 다음에 야은, 길제,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포은 정몽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포은 정몽주 선생, 권근 선생, 그리고 야은, 길제. 예. 이런 어떤 분들이 결국 이제 조선 성리학을 움트고 조선 성리학을 이어온 그런 분들이다. 그런데 조선에 와서 김숙자, 예, 이제 선산에서 살고 계시던 이제 김숙자라고 하는 분이 이 전필제 김종직 선생을 가르치면서 이 김종직 선생에게서 한은당 김경필과 일두 정여창이라고 하는 두 분이 이제 나오면서 제자로 나오면서 조선 성리학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이제 포은 선생님이 계시지만 실제 동인과 서인이라고 하는 이 꼭지점에는 바로 전필제 김종직 선생이 예, 그 꼭지점에 있다. 그래서 전필제 김종직 선생 아래에 한은당 김경필 그리고 이제 경주 여기 계셨던 누굽니까? 우제 손중돈 그다음에 일두 정여창 뭐어 그다음에 그정 정여창이죠. 이제 김일손이라고 하는 분또 바로 또 여기서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선에 도학이 전해진 것이 유래가 있다. 한은당과 일두가 전필제에게 도학을 얻어들었고, 정암조광조, 한은당의 제자가 정암이죠. 그리고 일두 정여창의 제자가 모제, 회제, 태계, 이렇게 해서 이제 일두 정여창 선생에게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여기에 정암, 모제, 회제, 태계,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저 남도에 계셨던 태계이황 남명, 그렇죠. 남명조식이라고 하는 분들도 바로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두가 전필제에게 도학을 얻어들었고, 정암, 모제, 회제, 태계, 그죠? 그리고 이제 남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들에 의해서 이 우리나라 도학의 연원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에는 태계 이황과 남명 조식의 문맥이 잘못 달랐는데, 자, 그죠? 영남에는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계 이황에서 낙상, 그죠? 그리고 남명 조식 낙하 이렇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태계 이황과 남명의 문맥이 잘못 달랐는데, 태계의 문화에는 서예 유성령, 학봉 김성일, 백당 구봉령 등이 있었으나, 벼슬길에 출입하면서부터는 다시 학문을 강론하지 않았다. 득계에 오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학문과 행실이 최고였으며, 두 선생의 문화에서 유학했지만, 태계 이황과 남명 조식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일찍 삶을 마쳤기 때문에 전해진 것이 없다. 월천조목과 같은 이런 분들은 오랫동안 물러나가지고 오랫동안 살았지만, 선비들이 신복하지 않았으니 또한 제자가 없다. 남명의 수제자로서는 한강 정구, 전번에 이야기했죠. 한강,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강 정구에 의해서 영남 유학이 하나의 맥을 다시 정립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한강 정구와 이 동강 김우옹이라고 하는 분, 이 의성 김씨죠. 이제 김우옹이라고 하는 분이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명망이 모두 정인홍에 미치지 못했고, 또 정인홍 또 굉장히 유림들에게 좀 지탄을, 여러 가지 지탄이랄까, 뭐 지탄까지는 뭐 그렇지만, 아무튼 이 정인홍 또뭐 그렇게 크게 이 중심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강, 한강과 동강은 태계도 겸해서 받들었으므로 인홍과는 조금 달랐으며, 인홍이 죽음을 당한 뒤에 영남 하도, 낙하에는 학문이 없었고, 오직 한강, 이 한강 정구만이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으며, 여헌 장헌광이 그의 수제자가 되었는데, 장헌광이 죽은 뒤에는 학문을 개설할 자가 없어서 영남의 학문이 여기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해서 여헌 장헌광에게서 마지막 이 영남 유학이 연결이 된다. 그래서 영남 유학은 이제 한강 정구 선생과 여헌 장헌광 선생이 이 태계와 남명의 학문을 함께 이제 이어가지고 연결시킨 인물이다. 그죠? 그리고 여헌 장헌광 선생의 경우에는 이기 경의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이제 태계 선생의 학설과 남명 선생의 학설과는 또 다른 자기의 독자적인 이기론을 펼쳐낸 인물입니다. 이제 어찌됐든 이 여헌에게 와서 영남 유학이 하나로 합쳐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이응이 연려실기술에 이 글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 책입니다. 이 낙동강 중세 문명사라고 해서 이 책인데, 여기 이제 유학편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155쪽에 이제 보면 이 태계 선생이 이그 해제 선생을 생각하면서 쓴 시다라고 여겨지는데, 요 시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서우, 그죠? 여름 비가 초수, 처음 거두어졌다, 개였다, 그죠? 약이 청한데, 밤 기운은 맑은데, 천심 고월 만 창령이라, 이 창령입니다. 요만 가득 차다, 격자 창에, 창에 가득하다, 외로운 달이요. 이제 하늘에 뜬 외로운 달, 창에 그득하구나. 유인 은괴, 이 책상 괴짜잖아요. 책상 유인, 그윽한 사람. 유인은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적 고요할 적자, 없을 묻자 말씀 없자. 조용히 말씀이 없으신데, 즉말 없이 가만히 계시는데, 계시면서 이제 염제, 염제, 그죠? 선생, 염제 선생, 생각할 염자, 생각하면서 있다, 선생을 생각하면서 존덕성을 새기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을 생각하며 존덕성을 새긴다라고, 이렇게 그이 시는 그 저기 지금 무슨 책이더라? 저 뭡니까? 제가 시가 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게 이제 회재 선생을 생각하면서 쓴 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염제 선생을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있다. 존성, 존덕성을 명, 새길 명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이제 새길 명자, 존덕성, 덕성입니다. 존성, 존덕성을 새긴다, 이렇게 이제 라고 하는 시인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이 시가 해제 선생을 생각하면서 태계 선생이 쓴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요 낙동강 문명사에 이제 요 글을 제가 실어 놨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태계 선생과 해제 선생은 굉장히 그 심, 마음으로 서로 를 존중하고 했던 인물입니다. 이제 그래서,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요 책이 이제 162쪽에, 요 162쪽인데요. 162쪽에 이제 있는데, 자, 여기 요거는 대산 이상정 선생, 소태계라고 한 대산 이상정 선생이 동락당을 찾아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우주간의 오생만, 내가 태어났다 늦게, 그죠? 우주의 사이에서 내가 늦게 태어나서 계산, 예, 계산, 계산, 그죠? 계산, 동락당 계정이죠. 이제 계산을 찾았는데 차일심이다. 이날 심, 차일심자 계산, 계산을 찾았다. 백년 암벽고하고, 그죠? 백년 암벽, 암벽, 암벽의 예스러움은 백년이나 되었고, 이 봉황이 심, 차질심자죠. 이 깊을 심, 이렇게 되는데, 봉황이 깃든 깊은 곳은 천년이 흘렀다. 시간적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깊다라고 했기 때문에 천길 이 아래, 이렇게 아주 깊은 곳이죠. 이 이제 자옥산,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가 자옥산이고, 자옥산이고요. 자, 이 그리고 무학산이거든요. 그래서 자옥산, 무학산이 남쪽에 있고, 남쪽에 있고, 저기 자옥산이 이 그렇게 되면 이제 동쪽에, 예, 이렇게 서쪽에 있나요? 서쪽에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요.
무악산이 아래에 있고, 왼쪽에 이제 자옥산, 서쪽이네요. 서쪽에 자옥산이 이렇게 있는데, 무학산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백년 암벽고, 암벽고하고, 이 봉황이 심, 봉황이 이 깊이 이 깃든다. 그죠? 악수유 원기한데, 이제 악수. 악의 수렴, 산악의 수렴은 오히려 원기, 이 근원 원자의 기운 기자. 아주 태초의 기운을 지니고 있고, 담명, 이제, 못담자의 맑을 명자죠. 그 다음에, 증명하다, 증도심. 도심을 증명하다, 일깨우다. 이렇게 되죠. 담명, 이제, 못의 맑음은 도심을 증명한다. 도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물이 맑은 것처럼 해제 선생의 도심이 아주 이렇게 맑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도 창독립 이제 미도 길을 잃고 허둥대는 것이죠. 길을 잃고 허둥대면서 창 슬프게 슬플 창자잖아요. 길을 잃고 허둥대면서 슬픔에 잠겨서 독립 홀로 서 있으면서 이 면앙이죠. 면앙 그 굽어보고 바라보고 이제 바라보다 굽어도 올려보다라고 면앙 일비음 이렇게 되죠. 슬플 비자에 노래할 을자. 그래서 굽어보고 올려보면서 뭡니까? 슬픈 노래를 부르네라고 해서 주변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해제 선생을 그리면서 노래를 부른다. 해제 선생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슬픈 것이죠. 계셨다면은 뭡니까?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학문을 논하고 또 해제 선생이 그 어떤 그 기운을 함 느끼면서 도심 뭐 지니도록 노력할 텐데 계시지 않으니까. 그죠? 그렇게 슬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락당이라고 한다면 태계 선생이든지 대산 선생이든지 이렇게 동락당을 찾아와서 또는 해제 선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쓴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락당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해제 이원적 선생이 머물던 곳이다. 학문하던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시는 정혜사로 가면서 이제 향정혜사, 그죠? 향정혜사, 읊으면서 기록한다. 즉경, 경치를 읊어서 기록한다. 이 정축년, 이렇게 되니까, 1517년은 이제, 해제 선생이 24살에 이제 과거급제를 하고 27살에 경주 교관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 교관으로 와서 경주에 머물 때예요. 이제 그때 이제 젊을 때죠. 경주 교관으로 와서 경주에 머물 때이 정혜사로 가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28살 때 경주 교관으로 내려와서 이제 24살 과거에 급제하고 난뒤 서울을 올라갔다가 한양으로 올라갔다가 경주 교관이 되어서 이제 내려와서 이 옥산 동락당 옥산이죠. 정혜사죠. 정혜사를 가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자, 요 시에 대해서는 자, 여기 요거를 한번 볼까요? 이 요게 이제 그 책의 이제 유교편이죠. 그죠? 자. 낙동강중생 문명사에서 쓴 글이 바로 이겁니다. 경주 옥산 자개와 옥산 국어이라고 해서 제목으로 이제 옥산은 해제가 어린 시절 공부하던 곳이며 과거 급제 후 27살에 다시 경주 교관으로 경주에 왔을 때 찾던 곳이다. 41살 되던 해에 김알로의 기용을 반대하다 벼슬을 버리고 기양해서 47살 귀경할 때까지 바로 이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회자의 경우에는 자개옹, 여기 지개옹이 됐는데 자개옹이라고, 자개, 예, 이렇게 자개옹이라고 하는 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회자의 선생은 이 자개, 즉 옥산 마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인거시보영의 경우에도 바로 이 자개에 머물 때, 동락당에 머물 때, 쓴 시가 바로 인거십오영입니다. 회제의 시, 아까 정여사로 가면서라고 하는 그 시, 그죠? 정여사로 가면서 경치를 읊고 기록하다라고 하는 이 시를 27세라고 했는데 뭐 28세가 되겠죠. 이제 27살에 예, 경주 교관으로 내려와서 28살 정축년에 이제 쓴 시가 이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4월 20일, 비를 맞으며 골짜기를 들어가노라니. 자, 이 한시를 이제 한번 보면서 이제 이 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예사로 가면서 해제 선생이 바라봤던 풍경들하고 뭐 아무튼 한번 4월 20일, 그죠? 4월 20일 피를 맞으며 골짜기를 들어가노라니. 4월 20일 하면 지금 4월 6일이죠. 4월 6일인데 4월 20일. 자, 이 봄이 참 깊어졌을 때입니다. 그죠? 봄이 깊어져서 온 골짜기에 파란 새순이 가득할 때가 되겠죠. 4월이 비가 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골짜기를 들어가노라니. 자, 말을 타고 이 옥산으로 갑니다. 비를 맞으며 골짜기를 들어가노라니. 푸른 들판을 말에 발걸음 가벼이. 푸른 들판 말에 발걸음이 가볍다. 내 깊은 뜻을 아는 듯하네. 이 말의 발걸음이 가벼운 걸 보니까 말도 내 마음을 아는 것 같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푸른 들판을 가니까 가는 푸른 들판을 가는 말의 발걸음 가벼우니 내 깊은 뜻 아는 듯 하구나. 자, 이 글이라고 하는 이게 해놓고 보면 이런 그 잘못이 많네요, 그죠? 이 이제 오탈자 글이라고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이참 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네요. 아까 자개도 그렇고 시서는 망고의 뜻이고 시와서 시경과 서경이죠. 시경과 서경 이러면은 서경의 경우에도 그렇고 시경의 경우에도 지금 사람의 시가 아니고 과거 사람의 시고 그 서경도 마찬가지죠. 이제 과거의 글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시경 서경은 서경은 망고의 뜻이고 천석이라고 산수는 생평적. 자, 평소의 바람이었다. 이번 길에 두 가지를 이루니 기쁘기가 구름 위를 나는 코니와 같네. 이게 뭡니까? 시선은 망고의 뜻이고 산수는 평소의 바람이었다는 뭡니까? 이번 길에 이두 가지를 다 이루었다니까 뭐죠? 요거죠. 시서와 산수를 다 공부할 수 있구나. 즉, 이 정예사로 가서 정예사가 있던 이곳에 이제 역락제라고 하는 역락제를 나중에 이제 동락당으로 이렇게 증축을 하거든요. 40살에 이 회재 선생이 돌아와서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예사 옆에 이 동락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예사에 머물면서 시서 책을 읽고 그다음에 산수 속에서 스스로가 있게 되니까 이두 가지를 다 산수 속에서 어떻게 해요?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뭡니까? 기쁘기가 구름 위를 나는 코니와 같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죠? 정예사 가면 스님이었던 친구도 만나고, 그죠? 정예사에 있는 친구도 만나고,
시서를 읽으면서 산수 속에 지내는 것. 이게 바로 해제 선생이 옥산 가는 길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가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책을 읽고 산수 속에서 친구와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고 산수 속에 머물면서 행복해하는 해제 선생의 이 행복이 느껴집니다. 그죠? 자, 옥산으로 가는 길에 해제가 만나는 풍경을 한번 볼까요? 길 옆에는 보리 물결 출렁거리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길 옆에는 보리가 아주 피어가지고 출렁출렁거리고, 그죠? 바람이 부는 대로 쏙 이렇게 이란 가득 새로 돋은 벼가 푸른데, 이란 가득 새로 돋은 벼가 푸른데, 자, 이제 새로 벼를 심어 놨는데, 이 벼가 자란 조금 자랐는 이 벼가 푸르르게 보이는 정도죠. 아주 파릇하게 이런 상태입니다. 농부는 두둑에서 노래 부르고, 얼마나 태평합니까? 태평성대의 노래, 태평성대의 노래. 논에는 이제 벼가 익어가고, 들판에는 뭡니까? 보리가 출렁출렁 익어가고, 이니까 이제 보리 벨 때도 다 되어가고, 이제 벼가 또 익어가고, 얼마나 배부릅니까? 그러니까 농부는 두둑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동은 소등에 타고 뭡니까? 피리를 분다. 소등에서 피리를 분다. 자, 요렇게 또 붙여야 되는데 떨어뜨렸네요. 자, 산새는 비에 젖어 노래 부르고, 자, 산새를 우리는 새가 운다 하잖아요. 근데 여 노래 부른다 하죠. 얼마나 기분이 흡족하면 새가 지저귀는 것이 노랫소리로 들릴까요?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그 슬픈 마음으로 자연을 바라보면 자연의 모든 것들이 슬프게 보이고 새 소리도 울음으로 이제 느껴지지만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내 마음이 기쁘면 어떻게 됩니까? 새의 노래소리도 지저귐도 노래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일체 유심조지 않습니까? 일체 유심조.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내 마음이 가는 것이죠. 내 마음이 따라서 세상이 이제 행복하게도 보이고 슬프게도 보이고 밝게 보이고 어둡게도 보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시 속에서 그게 쫙 드러나잖아요. 산새는 비에 젖어 노래 부르고 산색은 날이 개자 더욱 푸르구나. 푸르구나. 그죠? 들판에는 꽁꽁하고 꽁이 우는데 하늘에는 뭡니까? 제비가 쏜살같이 날아간다. 말등에 올라타고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옥산을 쫙 들어가면서 옥산 마을을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풍경을 적은 겁니다. 푸른 산은 날 기다려준 것만 같고 푸른 산이 뭐 기다렸겠어요? 산은 산이고 나는 나고 그죠? 물은 물이고 옛날 그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나는 나고 물은 물이죠. 산은 산대로 가는 것이고 물은 물대로 가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가는 것이죠. 이게 천리잖아요. 하늘의 이치, 이 천리. 이 천을 하늘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그냥 자신의 삶의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천리라고 하는 것. 가장 바람직한 이치는 뭡냐? 바로 천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길 옆에는 보리 물결이 출렁거리고요. 그 다음에 논에는 벼가 푸르르 가고 그 다음에 농부는 두둑에서 노래를 부르고 격앙가 전에 지난번에 한번 두 번째 중가 세 번째 중가 이제 요인금 이야기하면서 순임금 때 농부가 요인금 그 저기 격앙가를 땅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걸 기억나십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고 그죠? 목이 마르면 우물을 파서 먹으니 임금의 그 이제
자체가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는가라는. 나는 나대로 살고 임금이 임금대로 사는. 이게 태평성대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놓여져 있는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천리죠. 천리입니다. 그게 천리예요. 옛날 곽탁타라고 하는 인물이 곱추 이제 등이 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무 심는 것을 가지고 목사 이제 마을의 현감이 이 목사가 나무 심는 것으로서 정치하는 방법을 물어보자라고 하니까 나무 심는 것으로서 정치하는 것을 뭐 나무 심는 것으로서 이제 백성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등이 굽은 곱추가 탁타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고을 이제 원님이 백성들에게 참 잘해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들을 가지고 너네들한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줄 테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아침 저기 피리 저기 뭐야 뭐 피리가 아니라 그 뭡니까? 종을 한번 치면은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종을 두번 치면은 집에 들어와서 이제 밥을 먹고 종을 세번 치면은 뭐 하고 종을 네번 치면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짜서 백성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라고 이제 종을 한번 땡 쳤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밭에 가서 밭을 갈고 종을 두번탁 치니까 밥 먹을 때니까 들어와서 밥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하루 이틀은 사람들이 따라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난 후에는 따라 하지를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늦잠 자는 사람도 있고 뭡니까? 밤에 늦게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밤에 일찍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밭을 가려고 가가지고 밭 갈고 조금 더 있다가 이제 그 들어와서 밥을 먹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을 치니까 할수 없이 또 들어와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짜여진 대로 각본 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각본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천리를 어기는 겁니다. 이것처럼 길 옆에 있는 보리가 출렁거리고 벼가 돋고 그다음에 농부는 노래 부르고 목동은 젖대를 풀어야 되는데 각자가 여기 보세요. 들판에서 꿩이 울기도 하고 하늘에는 뭡니까? 제비가 날아다니기도 하고 물속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기도 하고 이게 각자가 각자의 이치대로 각자의 이치대로 각자가 맞는 자신만의 어떤 그 순리대로 순리잖아요. 순리. 이게 바로 순리잖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이 방향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순리예요. 이치대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죠. 물을 빵 쳐가지고 물 거꾸로 올라간들 이 물은 원래 본성이 아니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우리가 탕 쳐가지고 튀어서 위로 올라간들 이건 본성이 아니죠. 본성을 거스르는 거니까. 이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치,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천리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리대로 간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이치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을 원님이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너희들한테 잘해줄게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짜여진 각본대로, 규칙대로, 법률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태평한 세상은 어떤 거냐? 각자의 순리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다만 뭡니까?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라고 하는 정도죠. 우리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뭐그 정도만 있으면 되지. 피해를 뭐 A만큼 주면은 어느 정도 하고 B만큼 주면은 어느 정도 하고 C만큼 주면 그러면 C-만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짜여지기 시작하면 규칙과 규범을 만들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규칙과 규범 속에 법률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갇히게 되면 불편해지죠. 불편해지면 삶이 행복하지 않게 되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행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옥상 가는 길에 해제가 만나는 이 풍경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자유롭고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놓여진 천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요즘 이제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는 어떤 태도와 방법을 놓고 본다면, 결국 부모의 마음대로 자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이 이잘 살아나갈 수 있는 이 방패만 되어주고, 그 속에서 자식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이 스스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듯이 스스로가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지켜봐주는 것, 이런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국가의 역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국가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뭐 천리가 나오자마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아무튼 그 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시를 보면 그 순리를 느낄 수 있다. 자, 푸른 산은 날 기다려준 것만 같고 만물은 모두 때를 만난 듯하네. 갈수록 산은 더욱 깊어만 가고 골짜기의 시냇물 팍팍 끊는다. 자, 이 옥산을 들어가면서 말을 타고 옥산을 들어가면서 좌우로 바라보는 어떤 풍경들, 풍경이 바로 이런 풍경들이다. 자, 말 타고 이렇게 갑니다. 이 옥산서원까지 말 타고 가면 한 1km 정도 되거든요. 자, 1km 정도를 가면서 마을 입구부터 마을까지, 이제 동락당 정회사까지 1km 조금 넘겠죠. 이제 그 길이, 그 거리를 이렇게 가면서 이런 기분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밤 청해사에서 회재희 선생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되자 제각각 자리에 누워 단란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불우했던 지난 10년을 회상하는데, 찬 등불만 속절없이 벽을 비추네. 맑은 새벽 저절로 잠에서 깨니 두견이 울음소리 귀에 들리고, 책을 펼쳐 미처 다 읽기도 전에 이미 창이 환하게 밝아 오는구나. 예. 한 새벽 5시쯤 이제 물소리에 이제 잠이 깼겠죠. 그죠? 물소리에, 예, 잠이 깼을 겁니다. 자개의 물소리, 자개천, 자개의 물소리가 들리면서 새벽 한 5시, 오경쯤, 5시쯤, 잠이 깨어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해서, 이제 아침 7시쯤이 되었는 겁니다. 한 2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당이 있을 때도 우리가 새벽 강을 하면 5시 반쯤 일어나거든요. 이제 5시 반쯤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책을 쭉 읽으면 7시 반까지 이제 책을 읽는데, 그때는 아침에는 다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통독하고 합니다. 자, 장생을 구하는데 뜻이 없어서 한번 누워 30년을 채우려 하니, 천지간에 메인데 없는 이한 몸, 물외, 예, 물외에서 한가롭게 세월을 보낸다. 물외, 사물의 바깥, 이제 물외 이렇게 하죠. 이제 차차 정상에 함께 올라가서 산중의 술 모조리 마시려 하네. 이번 유람 사라지게 할 수도 없으니 천만 척의 푸른 절벽이 높이 섰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이, 시가 맺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자기의 이제 뜻을 드러내면서 시는 마쳐집니다. 이제 그래서 처음 옥산으로 가던 때의 모습하고, 이제 자신의 어떤 마음가짐하고, 주변의 풍경하고, 시를 마치면서 마무리를 짓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다짐과 함께, 이제 이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락당을 다시 찾아 이곳에 응가한 이유, 그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들이 이제
해제 선생이십니다. 그래서 시 속에, 한시 속에는 언제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이런 어떤 풍광들에 대한 얘기와 함께 자신의 생각이 시의 마지막 부분들에 이렇게 담기게 됩니다. 한번 누워 30년을 채우려 하니 천지간에 매인데 없는 이한몸 무례해서 한가롭게 세월을 보내네. 이제 장차 정상으로 함께 올라가서 산중의 술을 모조리 마시려고 한다. 이번 유람 사라지게 할수 없으니 천만 척의 푸른 절벽 높이 섰구나. 그래서 이 동락당에서 평생을 보내고 싶은 그런 해제 선생의 어떤 생각이 바로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 다음 해인 청축년 7월에 부정자로 다시 임명이 되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4월에 지금 여기 왔잖아요. 이제 4월. 4월에 왔으니까 28살 4월에 이 옥산에 와서 틈틈이 이제 이곳에 머물면서 책을 보다가 7월에 이제 부정자로 해서 임명이 되어서 경주를 떠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28살 12월에 7월에 갔다가 다시 경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자, 아무튼 이제 이 글이 바로 이 옥산 자개를 좋아했던 해제 선생의 시입니다. 옥산을 해제 선생이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한번 이 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고요. 첫 시간이죠. 6주차 첫 시간 수업을 이렇게 마치고, 또 옥산 서원에서의 해제, 그리고 옥산 서원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모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